초현실주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난해함의 미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신을 말하거든요. 이 신은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하기를 거부하는 시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흐름 속에 생각을 시인이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하고 느껴야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유복입니다. 오늘은 폴 엘리아르의 사랑에 빠진 여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. 먼저 들어보시죠. 사랑에 빠진 여자 폴 엘리아르. 그녀는 내 눈꺼풀 위에 서 있네. 머리칼은 내 머리칼 속에 있네. 그녀는 내 두 손과 같은 형상이요. 그녀는 내 두 눈과 같은 빛깔이었네. 하늘 위에 돌멩이 하나처럼 그녀는 내 그림자 속으로 스미네. 그녀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어서 나를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누나. 그녀의 꿈은 충만한 빛으로 둘러싸여 저 태양마저 증발시키려 하누나. 나를 웃게 울게 또 웃게 하누나. 나 할 말이 없어도 말하게 하네. 잘 들어보셨습니까? 사랑에 빠진 여자 이 시는 폴 엘리아르의 시입니다. 엘리아르는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. 초현실주의 시인의 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정치적인 저항 시인의 또 한 사람이기도 하죠. 사랑에 빠진 여자는 국내에 대체로 두 가지 역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김하영 선생의 역본, 하나는 오생근 선생의 역본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적절하게 우리말로 좀 조합을 해봤습니다. 퍼즐 맞추듯이 맞춰 봤습니다. 김하영 선생은 사랑에 빠진 여자라고 했고 오생근 선생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김하영 선생의 제목을 제가 이 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. 왜냐하면 오생근 선생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의 주체가 모호하죠. 내가 사랑하는 건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뭐랄까 오인,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. 그래서 주체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여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 시는 뭔가 좀 뜻이 잡히기도 하지만 모호하기도 합니다. 시는 좀 모호해야 매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시가 상당히 매력 있는 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. 폴 엘리아르는 초현실주의 시인으로서 초현실주의의 시라고 하는 것은 난해함의 미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시를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지구는 오렌지처럼 푸르다. 이 오렌지가 푸르지도 않은데 오렌지 색깔이 따로 있는데 오렌지처럼 푸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. 그리고 내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미궁으로 빠져들게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바로 초현실 주의 시라고 하는데 이 시는 대충 의미가 뭐 미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잡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우 모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녀, 이 시에서 시의 대상인 그녀. 그녀는 내 눈꺼풀 위에 서 있네. 머리칼은 내 머리칼 속에 있네. 이 머리칼은 그녀의 머리칼은 내 머리칼 속에 있네 라고 했으니 현실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니까 초현실적이라고 하겠죠. 나와 그녀는 서로 모르는 관계, 알지 못하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친밀한 교유의 대상이다.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 교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? 잘 안 쓰는 말이죠. 사귈 교자, 놀 유자, 교유, 함께 노는 것. 옛날 선비들이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
뜻이 맞아서 서신을 편지를 서로 보내는 것을 교유라고 하는데 이 시는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하기를 거부하는 시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흐름 속에 생각을 시인이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하고 느껴야 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녀는 내 눈꺼풀 위에 서 있네. 머리칼은 내 머리칼 속에 있네. 그만큼 나와 그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다. 그러니까 서로 아는 관계인지 잘 평소에 잘 아는 관계인지 전혀 모르는 관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. 그녀는 내 두 손과 같은 형상이요 두 눈과 같은 빛깔이었네. 하늘 위의 돌멩이 하나처럼 그녀는 내 그림자 속으로 섬이네. 자,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전형적인 초현실주의 즉 시적 표현이다. 하늘 위에 돌멩이 하나처럼 그녀는 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1언이고 나머지는 2언이 되겠습니다. 그녀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어서 나를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누나. 그녀의 꿈은 충만한 빛으로 둘러싸여 저 태양마저 정발시키려 하누나. 그녀는 지금 햇빛만 걸쳐서 내 눈꺼풀 위에서 뭐를 한다? 춤을 추고 있다. 여기에서 춤추는 여자, 즉 무희의 모습으로 지금 이미지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을 볼까요? 나를 웃게 울게 또 웃게 하누나. 나 할 말이 없어도 말하게 하누나. 이 시는 내 애인이 무희인지 무희가 내 애인인지 잘 알 수 없는 매우 모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. 그러니까 내 애인을 무희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만약 공룡장에 와서 춤추는 여자를 보면서 내 애인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보통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가 춤을 추면 대체로 보면 그 몸짓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.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안에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 것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. 아,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내가 공룡장에서 여자 무용수의 춤을 추면서 저 여자 무용수가 내 애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애인을 마치 아니야 그저 무용수로 여자 무용수로 무희로 유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아주 알 수 없는 매우 모호한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. 그리고 이 모함의 내밀함,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내가 잠이 와도 나를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없어도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여자가 바로 이 춤추는 여자입니다. 하여튼 애인인지 무희인지 이 여자는 나의 각성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좀 막연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시에 관해서는 해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한 것입니다. 해석보다도 그 비록 우리가 프랑스어로 읽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읽어도 그 언어의 흐름 속에 우리의 그 생각을 맡겨두는 것 그래서 시인의 생각과 어느 정도 합치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감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폴 엘리아르의 사랑에 빠진 여자에 관해서 내 나름대로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제 비평적인 관점을 여러분께 표출해 보았습니다.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사랑에 빠진 여자 폴 엘리아르. 그녀는 내 눈꺼풀 위에 서 있네. 머리칼은 내 머리칼 속에 있네. 그녀는 내 두 손과 같은 형상이요. 그녀는 내 두 눈과 같은 빛깔이었네. 하늘 위에 돌멩이 하나처럼 그녀는 내 그림자 속으로 스미네. 그녀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어서 나를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누나. 그녀의 꿈은 충만한 빛으로 둘러싸여
저 태양마저 증발시키려 하느나 나를 웃게 울게 또 웃게 하느나 나 할 말이 없어도 말하게 하네.